노드.js 다큐멘테이션에 들어보면은 그 중에서 글로벌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니까 노드.js v9.3.0 다큐멘테이션에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 쭉 내려와서 보면은 그 중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이거부터 공부할 겁니다. 이거부터 해서 여기 있는 것들 쭉 하나씩 다 살펴볼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살펴봐야 돼요. 또 대단히 재미있으니까 지겹진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이 그 중에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예예요. 글로벌 들어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 클래스, 뭐 dir name, 파일 네임 쭉 있고 그다음에 clear interval, clear 뭐 timeout도 있고 뭐 set interval, require, glow, export, module, process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들이 뭔지를 일단 그 중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보는데 일단 글로벌이 뭐냐는 거죠. 글로벌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지금 Node.js에서 우리가 어디 갔나요? VS 코드 나와라. 네, 나왔군요. 저 VS 코드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Node.js가 요 녀석을 해석을 해서 다 이제 컴퓨터에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데 console.log라고 하면은 요 펑션이죠. 이 펑션에 되게 펑션들의 주어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역시도 주어 더하기 동사 주어를 S로 표현하고 동사를 V로 표현해서 SV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어가 되는 것이 연결되어서 이제 동사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오브젝트 하나 있고 오브젝트 완 있고 그것에 그 안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있으면 메소드 method 1 요것을 실행할 때 아규먼트로서 무슨 아규먼트 1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은 Node.js는 주어는 얘고 동사는 얘고 그리고 이 동사의 보충어라 그러죠. 딱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영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보충어 C가 들어가는 거죠. 보충어 중에는 보충성 아니고 보충어죠. 보충어 C가 들어와서 SVC로서 모든 문장은 다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영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컴퓨터가 이 문장을 딱 보면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보충어 딱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구나 하는 걸 딱 아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 없이 그냥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펑션만 쓰일 수가 있단 말이죠. 컨솔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컨솔이 아니구나. 컨솔 로그는 컨솔이 주어고 로그가 동사고 보충어가 Hi, I'm Jupiter입니다. SVC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기본 형태인데 이 컨솔이 없이 그냥 로그만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만 쓰여서 조금 전에 봤던 이 실행을 해볼게요. 어디 갔나? 파블릭이 아니고 앱이죠. 하면은 앱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나보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로그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앞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어가 없으면은 일단 이 노드는 이것의 주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니까 글로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로벌. 바로 얘가 글로벌이 됩니다. 네, 글로벌. 글로벌 오브젝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 환경에서는 윈도우가 사실상 글로벌이었죠. 우리가 저기 HTML 시간에 공부했을 때 HTML 시간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윈도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노드 환경에서는 글로벌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이 좋구나. 그래서 글로벌 내에서 로그라고 하는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로그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 있으면은 모듈과 프로세스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같이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글로벌에 있는 이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보니까 뭐 export console 이런 것들이 용어가 있고 여기는 보니까 set interval, set timeout에서 뭔가 callback, delay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요거는 주어가 글로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 만약에 set timeout이라고 하는 것을 노드가 보게 되면은 얘의 주어는 글로벌이다. 그래서 error 없이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console log 컨솔 로그 해서 이제 주어가 컨솔이라고 지정해 주면은 얘는 정확히 이렇게 Hi, I'm Jupiter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거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set timeout이에요. set
타임아웃 해서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뭐였나요? 어디 있나요? 보니까 set timeout 첫 번째는 콜백이 있고 두 번째는 delay 해가지고 뭐가 있죠. 이 콜백이 뭐냐니까 이제 콜백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콜백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공부를 언급하고 왔었죠. 그러니까 그냥 펑션이에요. 펑션. 펑션인데 이 펑션을 딜레이, 이 딜레이에 지정된 시간만큼 지나서 호출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콜백입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뜸을 들이고 실행한다고 해서 콜백. 나중에 부를게. 그죠? 말 그대로 나중에 부를게. 콜백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얘는 좀 줄여놓고 set timeout에다가 펑션을 넣죠. 펑션을 넣는데 우리가 아직 자바스크립트 EV6를 공부를 안 했죠? 여러분들이 하고 왔나요? 아, 하고 왔구나. 자, 하고 왔으면은 바로 하설표, 그죠? 패드에로 통신 방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요? 해서 컨솔 로그, 실 로그 해서 I am callback.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줘서 2000ms, 2초 뒤에 이걸 실행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set timeout을 호출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호출하는 것은 그냥 바로 뒤에 가로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해볼까요? 아니다. 이건 가로 할 필요 없구나. set timeout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지가 알아서 진행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라사 좀 지우고 다음에 node app 하면은 2초 지나서 Hi, I'm Jupiter. I'm callback. 그죠? 2초 지났어가 아니고 얘는 바로 나오고 2초 지나서 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자, 다시 봅니다. Hi, I'm Jupiter가 먼저 나오고 2초 뒤에 I'm callback이 나오죠. 그죠? 요 경우에 보면은 이 set timeout은 앞에 점이 찍혀가지고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주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주어 더하기 동사 보충어로 쓰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충어가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거. 첫 번째 보충어가 있고 두 번째 또 보충어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Node.js가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글로벌일 거야 해서 글로벌을 찾아보는 거죠. set timeout이 보니까 있거든. 맞네. 얘는 글로벌이 주어가 되는구나 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글로벌 메서드, 글로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펑션은 주어가 글로벌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앞에 점이 찍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set timeout도 있고 set interval도 있어요. set interval은 set timeout은 한 번 하고 마는 건데 set interval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1초 해서 I'm callback 해서 돌려볼까요? 다시 node app 하면은 I'm callback 1초마다 이게 호출되는 거예요. 이게 인터벌입니다. 그죠? 이런 걸 이용하면 우리가 간단히 끝낼 때는 컨트롤 C 하면 됩니다. 이런 걸 이용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냥 let timer 우리의 기본이 const 아니겠습니까? const timer 공부했었죠? 웬만하면 const로 하고 const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let을 하고 let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VAR, else라고, 그죠? const를 할 수 없으면 let을 쓰고 let도 쓸 수 없는 상황이면은 VAR을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VAR을 써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VAR을 쓰고 변수를 지정할 때입니다. 변수를 만들 때 그렇지 않으면 let을 쓰고 기본적으로는 const를 써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ES6 2015년도 이후로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래서 setTimer 해서 타임을 밖에다 뽑아주죠. 그래서 const time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자 왜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로를 주고 저 그런 다음에 time interval 어떻게 하는 equal 그냥 equal이 아니라 더하기 equal 1 하죠. 한번 호출될 때마다 time이 1씩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time 더하기 콜백 타임 콜백 1 콜백 2 콜백 이게 좀 뭔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뭐 동작하는 걸 보는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안 돌아가요.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니까 assignment to constant variable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onst로 이미 지정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값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이럴 때 let을 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let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const를 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어지는 코스에서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아요. 아, 이걸 치면 안 되는구나. 자, 다시 클리어하고 node app 하면은 이제 one callback, two callback, three callback. 아, 왜 이렇게 보기가 안 이쁘게 나왔나? 가를 자 다시 컨트롤 C 끝내고 그죠? 컨트롤 C 끝냈습니다. 한 칸 끝내고 자 다시 한 다시 node app 돌리면은 자 이번에는 1 callback, 2 callback, 3 callback. 그러니까 1, 2, 3, 4, 5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죠? 이때 set interval도 역시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얘도 글로벌 펑션이라는 거죠. 글로벌 펑션. 왜? 주어 없이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